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네, 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더니 밤사이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또 급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또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또 이렇게 안정적인 걸 봐서는 또 뭐 미국과 유럽도 또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시장이 좀 짓눌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중국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최대 정치 행사를 할 만한 오중전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오중전에 주요 의제와 정책 방향의 변화는 중국 차기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수혜산업은 중국 경제 정상화되면은 국내 파장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이 뭐야 5중전에 뭐 3중전에 이 숫자하고 중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개념 좀 잡아주고 가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 주석의 임기가 5년 단위로 두 번 연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그 5년 동안에 1기서부터 한 7기, 8기까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뭐 1중전회라는 것은 임기가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상임 지도부들의 임기를 확정하는 회의가 되고요. 누굴 뽑히느냐 회의가 되고 2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당 중전회가 뭐예요? 약자입니까? 예, 뭐 그 전체 회의라는 거죠. 전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중앙위원 170명, 여기에 후보위원까지 합쳐서 현재 모두 374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조금 다시 말을 돌아가면 2중전에는 뭐 당 조직과 관련된 회의, 그리고 3중전회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을 정하는 회의, 그리고 4중전에는 당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꾸는 회의, 그리고 5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그 다음 임기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회의고요. 예. 중국에서는 당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전체적으로 5번은 최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보통은 7~8번까지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5중전회 같은 경우는 시 주석의 임기가 2022년 가을에 끝나기 때문에 상기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차기 후계자뿐만 아니라 고위층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의제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내년부터 시작될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목표를 확정하는 내용이 되고요. 2035년까지 중기 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된 내용도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중 간의 지금 패권 전쟁이 네네. 현재 블록 전쟁으로 가면서 추방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문제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관리법을 통과시켜서 이에는 이 또 그 주먹에는 주먹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신해서 1대1로와 관련된 국가들과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할지도 이번에 논의가 되고요. 중국 제조 2025를 넘어서 중국 제조 2035 표준을 정하는 정책에서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1조 한 6천억 달러 정도까지 자금을 그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세계가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뭐 벌써 14차 5개년 계획. 벌써 14차라면 이게 벌써 70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벌써 차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긴장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때그때 나온 경제개발 계획 뭐 그만큼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네, 아무래도 이번 그 경제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의존도를 좀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로의 산업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은 디지털 산업이 발전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각 산업별로 디지털화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장 동력을 디지털로 삼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경제보다는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들을 쓰는데 이를 중국에서는 그 이중순환, 쌍순환이라는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세계 유수한 인재들이죠. 뭐 기술 도둑질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만인 계획이라고 해서 세계 그 만 명 가까이 되는 인재들을 중국에 유치하고 또한 세계 자유무역 지구를 설정해서 외자 유치까지 시킨 다음에 국내와 관련해서 해외와 연계된 이런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또한 인류 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불어넣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메이드 인 그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말이야 다 좋습니다. 뭐 말이야 다 좋은데 아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또 이제 바람이 서풍이 부으니까 미세먼지가 오늘 또 자욱했는데 아주 막 코에 석탄 냄새까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 석탄을 떼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된 거죠.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예. 여타 다른 그 배기 질환들이 내년 3월 달까지는 계속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침부터 무슨 뭐 생선구이 집에 고등어 구운 먼지는 아닐 테고. 아우 자우디가 중국 막 짜증이 나는데 아니 지금 뭐 지난번에 3분기 GDP였나요? 뭐 4.9% 그것도 무슨 아예 대놓고 가디언제 같은 데서 이것도 뭐 부풀린 것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뭐 경제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발표 안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 무역뿐만 아니라 뭐 군사, 기술, 환율 여기에다가 서로 상호 추방 전쟁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로 인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 안에서도 과도한 성장에 대한 경계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은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프라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주택 투자를 부추겨서 뒷돈을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방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고가 평정의 성장률보다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수소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게 고가 점수를 더 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중국이 여기에다 대고서 5에서 6%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를 또 낮췄을 경우에는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그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성장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밴드 폭을 아주 크게 하면서 의미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 주석 입에서 무슨 뭐 한미 원조 미국하고는 싸우고 뭐 북조선은 그 조가 북조선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6.25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한미 원조. 맞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원조라든지 이런 그 예전에 예. 공산주의 그 보수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상당히 큰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좌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임기가 2022년 가을부터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시 주석 중심의 사상, 지도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 그 정지 작업을 쓰고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대립하고 또 서방 국가들과 척을 지더라도 1대1로 국가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의 그 사고방식, 사상 철학을 심는 이런 그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국하고 아예 각을 세워가면서라도 뭐 앞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그러면 핵심 산업 핵심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이 어느 쪽인데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미국을 네. 그 의존도를 제로로 가져가기 위해서 탈 아메리카 정책이 추진되고요. 네, 네. 내수 중심의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화웨이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화권 5G 생태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프라 투자는 현재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장비 이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대일로 사업이 전부 중단이 됐거든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60만 개의 5G 기지국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 60만 개 기지국 건설하는 동시에 4G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일대일로 후진 국가들한테 이를 싼 가격에 설치해주는 새로운 일대일로를 정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화권을 중심으로 5G 생태계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반도체라든지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1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6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급량을 늘리고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하게 8개 분야에서 세제 우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이번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서비스가 추진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1년에 몇만 명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나가죠? 1억 5천만 명이 나간다 그럽니다. 1억 5천만 명을 내수로 돌렸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경절 기간 동안에 6억 3,700만 명이 이동하면서 1조 6천억 위엔의 그 내수 증작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고 내수로 돌리는 쪽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막 감세 정책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뭐 카지노, 호텔, 백화점과 같은 중국 관광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번 그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는 29일 날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1억 5천만 명이 돌아댕기다가 여기저기 돌아댕기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나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 위안화 강세 요인을 따지는 와중에 중국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돌리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는데 그것도 못해서 이런 얘기도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우리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상황에 힘들겠다 했는데 우리 지금 뭐 말씀하신 반도체 뭐 AI 이런 쪽 하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한테 뭐 같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러면 좀 소외되면서 오히려 좀 불리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제는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엔화 같은 경우는 1달에 6.7 위엔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화는 계속 약세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보는 건 아무래도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재정 확대 정책을 쓸 거고요. 국채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과 중국 국의 5년물 국제 수익률의 차가 이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위엔화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은 6.5 위엔까지도 절상이 되고 위엔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연동성이 강한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절상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내수와 관련된 제품들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뭐 중국 제조와 관련해서 첨단화를 지향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그 호재들이 있는데요. 특히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내수 관련주들이죠. 자동차라든지 전자부품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그 식료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좀 속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중국 우리나라한테 뭐 위안화 결제 시스템 요 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데 요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 아메리카 정책을 네.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수 중심의 순환 경제를 가지려면은 네.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독자적인 은행 결제망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국경 간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라고는 CIPS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달러에 대한 세계 의존도가 너무 강하고 신뢰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더디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중간사에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는 선전, 수조를 비롯해서 4개 도시 그리고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 그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28개 도시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현찰을 받지를 않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자 협박 관련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가상 통화와 달리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점, 또 스마트폰의 전용 지갑에 넣어서 일상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은행 계좌가 없이도 쓸 수가 있고 스마트폰끼리 갖다 대기만 하면은 상대방 지갑에 디지털 통화가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찰처럼 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면은 국내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뭐 중국 사람들끼리 뭐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해서 뭐 사실 벌써 이미 중국에서 현금 없이 생활하는 거 오래됐는데 그거는 뭐 스무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으로 가자 하는 얘기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래하면서 달러 없이 거래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그 디지털 통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홍콩 달러라든지 대만 달러를 통합시키고요. 2차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와 협력해서 영내 통화 체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달러나 유로화와 같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 체제를 가지고 세계로 세계를 양분하자는 거죠. 소위 말해서 천하 3분지 대계를 시작하자는 게 중국 생각입니다. 3분지 대계. 예. 그래서 한중일 통화 스와프뿐만 아니라 뭐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조금 더 진행시키고 그리고 동남아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상당히 싸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중국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지금 일본은 중국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가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됐던 디지털 통화 블록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와 관련된 디지털 통화가 속도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자체적인 그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 자체 시장이 적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중심이 됐던 서방 국가의 디지털 통화 어느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불과합니다.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라고 하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 되고 전체 네.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한 10년 정도는 1대1로 국가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처럼 신용도가 낮고 그리고 통화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들하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 서둘러서 들어갔을 경우에 미국의 견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고민도 여기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좀 주춤주춤한 거는 어떻게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소장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하이나 선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종목들 또 하이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12월 1일부터 수출 관리법이 발동이 되게 되는데요. 예. 희토류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과 관련해서는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규제 목록이 들어가면 제재를 가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대중국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절대 패권을 양보할 생각도 없고요. 대중국
중국 압박 작전이 더 가열층되는데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정책 공약집에서 보면은 뭐 지적 재산권 박탈이라든지 환율과 관련된 조작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소위 말해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위구르 문제까지도 포함시켜서 동맹국과 함께 견제해야 된다는 게 미국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는 상대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아무래도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 중에서 중국 증시 중에서 그 차스닥이라든지 네. 이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차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틱톡도 이런 측면에서 해외 사업은 분리하고 중국 사업만 가지고 중국 증시 안에 새로 상장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틱톡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매수하셔도 별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뭉개서 그렇지 크게 뭐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로 보면은 뭐 아들 통해서든 직접이든 간에 중국한테 어지간히 받아먹은 것 같은데 받아먹은 받아먹은 거고 일단 되고 나면 또 중국 조질 거다. 야, 또 중국도 뒤통수 맞는군요. 근데 돈으로 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딕비를 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의 편법을 써서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더 수입을 해주면 누구든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뭐 그거나,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중국 얘기 이 정도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지금 뭐야 미국 상황 뭐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대선 결과 깔끔하게 11월 3일 날 뭐 선거일이고 그 다음 날이나 뭐 해서 뭐 좀 11월 중에는 결과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 네. 타임즈뿐만 아니라 폭스까지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3주 이내 승자가 확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1억 6천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현재 그 7천만 명 가까이가 사전 투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8천만 명 가까이도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가 아무래도 그 펜실베니아라든지 다양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인이 11월 3일까지 찍히더라도 뭐 3, 4일이 늦게 그 되더라도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투표가 완전히 개봉이 될 때까지는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간이 늦어지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날이 538명인가요? 선거인단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지 못하면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에서는 아무래도 한 주당 한 표씩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5대5가 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상원에서도 50개 주 중에 25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부통령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월 20일 오전까지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취임이 돼야 되는데 취임할 수 없으면은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취임하고 두 후보가 나란히 연단해서 선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안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는 미국의 QAnon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의 5만 명의 자경단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투쟁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BLM이라고 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같은 경우에도 함께 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분단 내지 갈등 관계가 상당히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예. 현실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봤는데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주류 언론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예. 이 때문에 오늘 그 빅스 지수가 32, 35까지도 예. 올라갔는데 무려 예. 하루에 17%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정책 불확실성 문제를 두려워해서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 증시 무슨 뭐 지수선물 흐름도 안정을 찾는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뭐 뉴욕 증시 급락에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뭐 꼭 믿을 만한 장세라고는 볼 수 없는 이래저래 한참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전화 말씀 듣고 마켓 리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